15장입니다. 제왈 박하거 무니오 약지이래면 역하이 불반의 분전 중출이라. 이런 경우에는 중출에서 중자가 거듭 중자입니다. 거듭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. 그 밑에 나와 있지요. 이현 옹야편이다. 근데 거기서 단 피유 군자이자 그 앞에는 저 옹야편에는 군자는 박하거무니 할때 군자라는 두 글자가 더 있었다 그 말이에요. 박하거무니요. 그러니까 학문에 여기 밑에 문자는 학문할 때그 문자가 아니라 이제 문학 쪽이죠. 박람하게 이렇게 학문을 쫙 공부를 하고 약지이래 그것을 예로서 요약을 한다.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은 박 넓을 박자 문 그다음 요약할 약자 예도 예자 박문 양예 이게 결국엔 우리 공부하는 목적입니다. 해박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책저책다 읽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박하검은 약지이래. 네 자로 줄이면 박문양례입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가히 불반의라. 이 반자는 벗어나다, 어긋나다, 배반난다 그런 뜻인데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. 그런 말입니다.